어제 저녁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구강모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과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위기 상황 타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인공지능 등 이 한국 기업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산업부의 강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또 만남 뒤에 또 기업인들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공개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일단 재계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골프를 자주 같이 칠 만큼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도 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어제 방한한 손정희 회장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했고요. 그 뒤에 오후 7시쯤 서울 성북동의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은 함께 검은색 벤츠 차량을 타고 와서 만찬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만큼 친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또 김동관 하나큐셀 전무,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까? 어디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네, 일단 기업들이 저마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뭐 이 밖에도 5G나 뭐 자율주행 등 글로벌 IT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견해를 주고받고 또 서로 상호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또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 회장이 일본 재계 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만큼 최근 일본 정부의 그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 정재계의 정서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동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이 됐고 밤 9시 30분쯤 마무리가 됐는데요. 만찬을 끝내고 가장 먼저 손정희 회장이 나왔는데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을 늘리겠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I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ompanies. Yes. Yes. Are you going to invest together with the Korean companies? Yes. In the near term? Yes. This year? Yes. Will it be this year? I hope so. You hope so? Yes. Did you talk about Japan's position on Korean exports? Did you give some advice on Korean companies? Yes. We talked a lot. 기자가 질문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스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물론 손정희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해서 이야기들을 한 것도 좀 주요 포인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생각해보면 총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일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총수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져서 좀 더 유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뭐 이벤트랄지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걸 반증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그 재계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뭐 우리 생각해보면 연초부터 그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화이 사태에 우리나라가 휘둘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그 경제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이 주력 수출 산업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계 총수들은 이 하반기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 등 미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또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해법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제 손정희 회장과 만찬 자리를 가진 겁니다. 예. 또 앞서 지난달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뭐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 또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승지원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대 교체로 젊어진 총수들이 이 과거의 라이벌 관계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